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 편지를 적었고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생활을 알면서 부끄럽게도 목사님의 안부를 이렇게 글로 묻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공격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내었으니 밖에서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의 부끄러움을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을 적어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믿음의 청년들과 예수와 한국 복음통일을 기도했고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분투했고 문재인 정권의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여전히 과반을 넘었었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역부족인 제가 그 누구보다 미웠습니다. 그제서야 역사의 주관자시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존경하는 전국의 수만 명의 주회종 목사님들과 목사님들께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제게는 정광훈 목사님의 2019년 6월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은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목사님을 만나러 청와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님이 계시는 주관하시는 현장은 슬펐습니다. 바람을 간신히 막아주는 천막, 그 안에 힘든 몸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저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면서 혼을 냈습니다. 이제 같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속히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저를 재촉하시며 웃으며 혼내시는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약속드립니다. 목사님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취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80%를 넘었을 때부터 그의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기 때문에 신앙의 피와 동맹국가인 미국을 무시하고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려는 문재인을 막기 위해 시작하셨고 마침내 문재인의 실체를 목사님께서 전국민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시작하셨고 전국의 수천만의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취입니다. 이거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탄핵을 당했던 광화문 광장을 수천만이 모여서 탈환했습니다. 문재인의 철옹성 같은 지지율을 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국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몰아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제거할 의지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문재인을 쫓아내고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을 하루속히 이뤄낼 실력과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감히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승만 광장에 모인 수백만이 함께 이뤄낸 성취, 승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분명히 그 승리의 현장에 수백만의 국민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음에도 비록 멀리서 몰래 염탐했지만 그리고 주판을 튕겼지만 그것을 보고받은 정치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 정치인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원망하지 않으시니, 목사님이 비난하지 않으시니
저희 청년들도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은 목사님이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제일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갖추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과 늘 함께 해주셨던 하늘 위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세대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뤄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 수 없다. 맞습니까?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은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공산주의 세상은 제가 살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기 때문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유는 공산주의가 온다면 저는 그것을 보지 않고 공산주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들과 싸워서 차라리 순교하고 순국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공산주의를 볼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압록강 두만강까지 완성시킵시다. 우리 그렇게 북진합시다.